자동차를 배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태 통쾌한 운전 강사 휴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앞 시간에 이어서 수동차의 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 50m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수동차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 충분한 공간이 되는 이제 공터나 차가 서 있지 않은 넓은 곳의 주차장에서 이 출발만 연습을 잘 하셔도 수동차는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차를 출발하기 이전에 클러치 원리 공부 앞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클러치를 이해를 못하면 수동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원리부터 그리고 시동이 왜 꺼지는지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시동이 왜 꺼졌지 이러는 분들은 당연히 수동차를 빨리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었습니다.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자, 클러치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엔진 쪽하고 그 다음에 출력 쪽 샤프트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동력이 지금 끊어진 상태죠, 그죠? 이제 기어를 일단 넣고 도구 클러치는 연결이 됐고요. 출력 측 크랭크 축과 바퀴 측이 지금 연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브레이크는 필요가 없어요.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오르막은 뒤로 밀리겠지만 어쨌든 브레이크를 뗍니다. 자, 앞으로 살살 가는 거 보이죠? 지금 내리막이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클러치를 그냥 천천히 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됐나요? 다시 동력을 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클러치를 한번 빨리 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니까 자, 차는 무게가 있다 그랬죠? 이 무거운 차를 바퀴를 구동시켜서 움직여야 되는데 짐이 많이 실어져 있는 수레를 밀 때 확 밀면 안 밀려요. 오히려 내가 미끄러져서 자빠질 수 있어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시동 꺼진 거 보이죠, 그죠? 네. 자, 내가 차를 출발시키려면은 자, 브레이크를 떼고 동력을 이 차를 수레를 밀 때 지그시 밀어주면서 점점 힘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고 이제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주시면 이렇게 동력이 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러치를 밟습니다. 밟으면 자, 차가 안 멈추죠. 왜? 내리막이라 그러죠. 오히려 더 속도가 붙어요. 오히려 클러치를 떼면 속도가 줍니다. 예, 1단 기어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리막에선 클러치를 밟으면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그래서 자, 방금 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걸 우리가 흔히 클러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러치만을 이용해서 처음에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다 떼는 거, 이게 클러치 출발입니다. 그러면 클러치 출발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주차할 때나 그 다음에 우회전, 내가 엑셀을 밟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클러치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클러치 출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자, 클러치를 밟고 일단 넣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뗐어요. 자, 클러치를 살 들면서 아직 엑셀 안 밟았습니다. 발만 얹어놓은 거예요, 엑셀은. 클러치 살 들면서 이제 엑셀도 같이 밟아줍니다. 요게 이제 클러치 출발입니다. 이제 속도 올리고 2단 넣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클러치 출발이 낫다 그랬죠, 그죠? 자, 마찬가지 유턴 같은 경우도 클러치 출발하는 게 좋겠죠. 자, 동력을 끊고 자, 여기는 상시 유턴인데 차가 오면 돌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자, 기어를 빼고 이런 데는 엑셀 출발보다는 유턴 같은 경우는 엑셀 출발보다는 클러치 출발이 안전하겠죠. 자, 클러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터에서 우리가 출발 연습만 한 시간만 하시면 네, 쉽게 출발합니다. 클러치를 들면서 자, 엑셀을 살짝, 그죠? 요렇게 클러치 출발. 요렇게 클러치 출발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클러치 밟고 동력 끊어서 멈췄습니다. 자, 다시 클러치 출발 해봅니다. 자, 일단 넣고 브레이크를 떼고, 그죠? 클러치 천천히 뒤로 밀리죠? 오르막이니까. 아직 다 든 거 아니에요. 오르막이다 보니까 천천히 드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안 씁니다. 다시 자,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오르막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떼면 당연히 밀려요, 그죠? 클러치 천천히 다 드는 게 아니라 자, 앞으로 나가는 거 보이죠? 앞으로 나갈 때까지
아직 다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앞으로 점점 나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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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러치 듭니다.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다시. 이렇게 뒤로 밀릴 때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뒤로 밀리는 거는 내가 클러치를 들뗐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차를 움직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클러치를 점점 더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는 클러치 더 들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 들어버리면 시동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일단 넣고, 자,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럼 차는 당연히 뒤로 밀립니다. 그죠? 클러치 잘 듭니다. 자,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이제 클러치를 다 듭니다.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다시 중립 놓고. 자, 이거를 이제 연속 동작으로 이제 클러치 들면서 엑셀도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브레이크는 바로 뗍니다. 필요 없어요. 차를 움직였다는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자전거 페달 돌리겠다는 뜻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빼고 클러치 전체 들면서 엑셀도 같이 밟아주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클러치 출발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자,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자, 연속 동작 보여드립니다. 자, 연속 동작 넣고 클러치 떼면서 엑셀도 같이 밟아주면서, 엑셀은 세게 밟는 게 아니라 RPM 1500 정도 밟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자, 다시 클러치 출발. 다시 정지. 일단 넣고 클러치 들면서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좀 더 다들기. 이렇게. 요게 클러치 출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엑셀 출발. 이 엑셀 출발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신호 대기할 때 앞에 신호 딱 바뀌면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때 이제 엑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좌회전, 신호대기 좌회전 때, 그 다음에 내가 엑셀을 밟아도 안전한 곳, 이런 곳에서는 엑셀 출발합니다. 마찬가지 엑셀 출발은, 자, 엑셀을 밟으면서, 자, RPM 올라가 있죠? 마이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드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클러치 출발은, 자, 클러치를 들면서 엑셀 클러치, 자, 클러치 들면서 엑셀 클러치. 자, 엑셀 출발은 엑셀 먼저 클러치 다 들어. 자, 다시 엑셀 먼저 밟으면서 클러치 다 들어.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엑셀 출발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좋겠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엑셀 출발입니다. 엑셀 클러치 천천히 클러치 다 들어.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넣고 엑셀 클러치 다 들어. 자, 이렇게 다시 일단 넣고 엑셀 클러치 다 들어. 여기 엑셀 출발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출발. 자, 엑셀 출발은 일단을 넣고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들면서 다 들어. 자. 자,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오르막이죠? 그럼 오르막에서도 마찬가지, 엑셀 출발하면 뒤로 밀려요. 그죠? 이때 밀릴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자, 당연히 엑셀을 밟으면 차는 안 나갑니다. 왜냐면 클러치를 뗀 게 아니기 때문에 동력이 끊어진 상태예요. 뒤로 밀립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엑셀을 밟으면 뒤로 밀립니다. 그죠? 하면서 천천히 들어. 자, 다시 뒤로 밀리다가 앞으로 나가지죠. 자, 이제 동력이 붙었죠, 많이. 그럼 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밀린다가 당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자, 일단 넣고 엑셀을 밟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뒤로 밀려요. 그리고 클러치. 자, 떼고. 다시.
언덕에 밀립니다. 잘 보세요 하면 자 엑셀 밀리죠? 그렇지 살 들면 앞으로 나가는 거 보이죠? 이때 다 들어 다시 엑셀을 밟습니다. 뒤로 밀릴 거예요. 그렇지 뒤로 자 이제 물론 이제 초보 때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뒤에 차가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빠르게 제가 해볼 겁니다. 뒤로 얼마큼 밀리는지 보세요 한번. 자 다시 자 한번 보세요. 자 거의 안 밀리죠 이렇게. 자 거의 안 밀리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내리막입니다. 오르막입니다. 자 타보세요 한번. 자 연속 동작 안 밀리고 바로 가죠 그죠. 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게 연속 동작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밀리거나 빨리 가려는 마음 때문에 시동을 많이 꺼트려요. 빨리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 출발을 하더라도 밀리니까 빨리 이렇게 들어버리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마찬가지 이렇게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약간 뒤로 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어차피 뒷차는 내 차랑 1m 정도 유지해요. 1m만 안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기능 때도 1m까지 여유가 있었죠. 실격 항목에서. 그래서 뒤로 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밀립니다. 그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클러치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 이때 엑셀을 주면서 클러치 치고 나갑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들면서 엑셀. 자 거의 이렇게. 자 반복해서 보세요. 자 어떤 게 좀 더 빠르냐면 엑셀이 좀 더 빠릅니다. 클러치 출발은 클러치가 좀 더 빠르고요. 네. 슬로 비디오로 보면 자 멈춰놓고 해볼게요. 슬로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다시 슬로 비디오 이렇게 그 다음에 클러치 출발은 그죠? 클러치가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봤을 때 0.1초, 0.2초 정도는 엑셀 출발은 엑셀이 빠르고 클러치 출발은 클러치가 좀 더 빠르고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클러치 출발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엑셀 밟으면서 하면 뒤로 밀리니까 당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동을 꺼트리니까 초보분들은 클러치를 먼저 0.1초 들면서 그럼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뒤로 안 밀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 떼기 전에 클러치를 먼저 딱 들어주면 뒤로 좀 덜 밀려요. 그죠? 좀 덜 밀립니다. 자, 엑셀 출발 보세요. 얼마큼 밀리는지 요만큼 밀리죠. 클러치 출발 한번 보세요. 덜 밀리죠. 예, 밀리는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클러치 출발이 좀 더 초보분들한테는 좋은데 단지 출발하는 이 치고 나가는 힘은 이 오토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엑셀 출발. 자 마지막으로 엑셀 출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명심하실 건 초보분들은 클러치 출발을 하시고요. 좀 실력이 많이 되시면 그때 엑셀 출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엑셀 출발 자 이렇게 예, 출발에 대해서 배워서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기어 변속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변속 어느 타이밍에 하면 좋고 어떻게 기어 변속하면 되는지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회 상쾌 통쾌한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